여몽 씨. 안녕하세요. 여몽 똑순이 김민입니다. 아니 소개가 더 길어졌잖아요. 예. 여몽 때문에. 미안해요. 똑순이 김민님 김민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똑순이 여몽 김민. 그러니까 배우로는 김민으로 가는 거고 네. 트로트 가수로는 여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네. 말인 거죠. 네, 그래요. 아니면 아예 같아요. 전체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수로만 네. 연봉. 가수 활동명인 네. 거죠. 활동명. 활동명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쫙 풀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음반 프로듀싱 해주신 최백호 선생님께서 네. 그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셔서 아, 제가 한 네 번 정도 말렸는데 네,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가수 여몽님 그 앨범의 전체 프로듀스 서가 네, 네. 최백호 네네 선생님 네, 여기 SBS 지금 라디오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예. 제가 예전에 여기 SBS에서 DJ를 하다가 네. 타방송으로 가서 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최백호 선생님하고 더블 DJ로 1년 넘게 했었어요. 아 그때 인연이 아. 네네네 네. 그럼 그때도 아 우리 김민희 씨가 노래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안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저한테는 이게 있을 일인지는 몰랐죠. 솔직히 말해서. 네네. 근데 한번 선생님한테 툭 던졌는데 네. 선생님께서 안 웃기게 잘하면 된다고 그래서 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잘 네. 저도 잘 어머, 이해가 안 가요. 네. 어, 정말 후루룩 왔어요. 네. 여몽을 쳐봤더니 네. 아 뜨네. 아, 네. 벌써 다 활동하고 계셨네 여몽으로. 검색창에 여몽 검색하시면 네. 아주 멋진 프로필과 함께 뜹니다. 아 그거 이 사진은 언니 왜 이랬어? 사진이요. 너무 근사해요 네. 사진이.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활동을 네. 못해요. 너무 잘 나서. 그래서 예 네, 맞아요.